자, 정우 엄마님, 보호마님 안녕하세요. 그럼 다음 달부터 1대 0.2까지 축소가 되나요? 허, 맞아요. 일반암이 1000만 원이면 유사암 200만 원, 일반암이 2000만 원이면 유사암 4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고요. 좀더 아쉬운 게 뭐냐면,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납입 면제가 되는 그런 상품으로 무조건 무조건이냐, 네, 가입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도도현님,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험 납입 면제 되는 거 어떤 건가요?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그 다음에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 그리고 또몇 군데 회사들은 희귀 난치성 5대 질환, 또몇 군데 회사들은 말기폐질환, 간경화, 심부전증, 진단받으며 차후 보험료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보험은 이러한 특약이 거의 없어요. 암, 뇌졸중 급성, 상해 질병 후유장애 80%. 납입 면제 사유가 되기에는 매우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어린이보험 유사암 납입 면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거석이영님, 애들 보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갑상선이나 피부암 같은 거 조금 걸려도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을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갑상선이나 피부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10월달 이후 가입자는 진단금 받고 보험료는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 이 유사암 납입 면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보호망은 과감하게 이번 달에 무조건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유사암 진단비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망이 과감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